오늘 제가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자리는 사실 뭐 정확한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3차 추경이 국회에 가 있고 어떻든 재정 확대의 큰 틀은 뭐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반대할 만한 재정학자나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고 좀 첨예한 대립이 있던 부분이라 다른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판이 지금의 재정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논리도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벽보, 국회 많은 토론회가 있잖아요. 벽보를 보셨을 텐데 오시다 보면은 뭐 이대로 가면 또 재정 망한다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의원실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견해를 많이들 표명하고 계신데요. 뭐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대도 해야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자. 이 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기 때문에 취사 선택의 문제나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쓴 돈은 아직 뭐 우리 저 김유찬 원장님 발표하셨지만 뭐 전 지구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하게 올해 더 들어간 예산의 지출의 크기는 그냥 마일드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늘어날 부채의 크기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국가채무나 이런 재정적자 확대가 이번에 위기 대응 관련해서 순수히 그것만 모아놓은 걸로 비교했을 땐 우리는 뭐 중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죠. 이미 OECD에서 얘기하듯이 한국은 이제 락다운을 하지 않았고 잘 비켜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영향도 주었고요. 또 작년까지 재정을 상당히 풀어놨기 때문에 재정 당국으로서도 올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막 배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경의 횟수만 많았지 이건 뭐 금액도 그렇고요. 영양가도 뭐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에서 돈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3차 추경 돈이 사실 2차 추경에 그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3차 추경에서 그렇게 크게 30조까지 논의가 됐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한 13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조에서 지출구조 조정이 한 10조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총지출 기준으로 본다면 2차 추경에 비해서 늘어난 총지출 수준은 대략 13-14조다. 소극적인 거죠. 거기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경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제약과 또 2차 추경에서 조금 제대로 재정을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거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이번에 제대로 못 쓰는 이제 이런 어떤 누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재정이 적극적으로 이용돼야 된다든가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더 적극화되는 걸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뭐 잘리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 그 배우가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망했다. 대리한다. 그놈의 대만의 왕 뭐 카스테라인가요? 잘못된 이제 리스크 높은 자영업을 해서 망한 걸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대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코로나 위기는 국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화될 수밖에 없고
있고요. 재정 운영 방식도 그동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데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 큰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가 있고 그때 중요한 것은 더욱더 그래서 과거보다 재정의 효율성이 중시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대충 써가지고는 큰일 난다는 거죠. 또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라는 제약이 더욱더 우리를 이제 누르게 돼 있다. 효율성 얘기가 나와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 승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도 0.4, 0.5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비가 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정부 투자는 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좀 더 누적 효과는 크다. 이전 지출은 아쉽게도 제대로 된 타겟팅이 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타겟팅이거든요. 그 이전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돈을 100%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지급한 날은 일본하고 우리인데 트럼프조차도 소득 기준으로 따랐죠. 중산층은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아베의 원래 생각은 하위 5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여당 간사장이 반대를 하고 야당 대표가 반대를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그냥 다 100% 주자를 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여당이 처음엔 100%인데 안 되니까 75% 머물렀지만 결국 야당에서 우린 100% 주겠다 했더니 그럼 우리가 먼저 주겠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타겟팅이고 이게 과연 효율성을 높이고 이게 과연 승수가 뭐 잘 쓰면 이고 이력 효과를 발생할 만큼 우리가 재정을 잘 쓰는 것입니까? 저는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쓰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조세원 권에서도 저는 많은 연구를 해주길 바라는데요. 얼마를 더 쓸 수 있다는 걸 계산하기 전에 어디에 쓰라는 거를 연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기 국면에서 가장 급하게 써야 될 용처가 어딘지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재정 건전성을 스냅샷으로 찍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좋고 40%는 뭐 거의 모범생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약간의 GDP 아무래도 감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GDP 디플레이터 마이너스 1%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OECD, IMF에서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을 지금 두 달 간격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KDI하고 이제 정부는 0.4, 0.1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발표할 때는 KDI 0.4%를 준용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2%의 실질 성장률과 마이너스 1% 디플레이트를 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정부가 노력했어요. 99.4에서 국가 채무 순증을 막았어요. 어떻든 세 자리는 가지 말자. 이거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입 결손을 12조로 잡았지만 거의 20조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것도 높게 잡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3월달까지 진도비 방식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거의 9% 이하 지금 세입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성 1로 놓고 경상성장률 감소하는 만큼 국세 수입 증가율 감소할 거다 생각하면 대략 20조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높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정부는 5.8 얘기하고 계신데 6%라고 봐야 되고요. 국가채무 비율은 45%입니다. 45% 올해. 예. 저는 이게 과장된 숫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아직 명목 GDP를 고치지 않고 세입 결손을 다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개만 고친 것뿐입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죠. 세입을 뭐 정부가 안 거둔 것도 아니고 성장률을 정부가 낮춘 것도 아닙니다만 그만큼 경제 규모 대비 GDP는 이제 빠르게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6% 시대의 재정 적자는 저희로 하여금 상당히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6%입니다. 작년에도 6%였어요. 올해도 6%예요. 근데 작년에 9.2% 증가했고요. 올해 또 당이 들어갈 거고 또 BH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들어가니까 올해도 아마 최소 8%에서 9%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미 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세입이 올해 정도만 유지가 돼도 다행인데 올해 법인세 뭐 아시겠지만 내년에 거둬야 될 올해 영업실적이 내년 법인세가 올해 영업실적인데요.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비 정도나 살아남으면 다행이고요. 소득세 아시겠지만 늘어날 그동안 가장 견조한 게 근로소득세인데 그마저도 내년에는 올해 워낙 실업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소득세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입보다 더 내년 세입이 만약에 나빠진다면 큰일이겠죠. 하지만 대략 정부가 희망했던 대로 3, 4%대의 증가율을 넣어도 지금 재정적자 비율은 5%가 나옵니다. 5.4%. 뭐 그걸 전액 그 적자 보존한다면 내년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년 부채 비율은 이제 50%를 가는 거죠. 예. 이것보다 이제 50%를 넘길 확률이 높으니까 정부는 기금에서 갖다 쓰든 뭐 이번에 그 3차 추경에서 많은 이제 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엄청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압박이 있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저 기울기는 예사롭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걸 내년까지는 저 속도로 갈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22년 대선이 있어가지고 또 증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큰 재정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빨라야 23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 5%대의 적자를 일정 부분 덜어야 되냐, 얼만큼 덜어야 될 거냐,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7, 80%가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 28년이면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생쯤 나이쯤 되면 잔뜩 안겨준다 이거죠, 우리가 부채를. 그때는 이제 40% 갖고 국가신인도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못할 겁니다. 저 속도도 절대로 빠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즉 28년에 7, 80%대의 부채로 가지 않으려면 23년에는, 늦어도 23년에는 재정 안정화를 해야 된다. 콘솔리데이션이 뭐 통폐합입니다. 예산 삭감하고 무조건 증세하는 겁니다. 예. 얼마큼 할 거냐? 대략 3% 정도의 증세가 필요할 거다. 증세와 세입 확충과 지출 삭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경상성장률을 정상적인 경상성장률을 말하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 2.5에 이제 물가 상승률 1%를 더해서 3에서 3.5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50%는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국가 채무 목표로 타겟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60 또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1, 20년 동안 70%를 목표로 해서 채무를 안정화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자를 수준을 관리되는 적자를 대략 2% 많아야 2% 중반 이하로 묶어야 된다는 그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이상을 2년 동안 넘게 돼 있는데요. 결국 위기 직후에 재정 안전성 매우 중요하고 그때 한 3% 정도의 세입 확충과 또 예산 삭감이 필요할 거다.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건 강제 정부가 열치는 지출 구조 조정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